여러분, 오늘은 제가 약간 고급진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눈이 너무 부시네. 아, 여러분, 근데 어디서 무슨 냄새 안 나요? 가을 냄새 나. 진짜 오늘 아침에 딱 눈 떠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가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특유의 그 가을 냄새 뭔지 알죠? 약간 좀 찬기가 들어오면서 선선한 그런 가을 냄새가 딱 있어요. 맞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단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인데 앞쪽 창문은 너무 바람이 눈으로 막 와가지고 눈을 못 뜰 것 같아서 닫았고 여기 옆쪽에 또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바람 소리가 살짝 들릴 수 있거든요. 그 점 조금 감안해주세요. 오늘은요, 제가 약간 평소에 좀 고급진 느낌의 메이크업은 많이 한 적이 없잖아요. 뭔가 요즘에 올드머니 룩이 유행을 하면서 좀 트렌드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고급져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랑 패션이 요즘에 또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까지만 해도 막 유행이 발레코어에다가 막 아이돌스러운 그런 게 좀 유행을 했다 보니까 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저처럼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고급져 보이는 그런 꿀팁들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평소에 입고 다니는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입고 와준 상태인데 귀여운 맨투맨에다가 앞머리도 어제 자르고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귀여운 상태인데 제 모습이? 그래서 이 모습에서 얼만큼 고급져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를 원래 내리고도 약간 그런 올드머니 룩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고민 중인데 근데 뭔가 오늘은 앞머리를 까가지고 잔머리를 좀 빼서 선글라스를 좀 꽂아주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줄 거라서 앞머리는 일단 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제가 어제 앞머리 모류 교정을 하고 왔거든요? 남자분들 보면 다운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앞머리가 제가 곱슬이 진짜 안 잡혔었단 말이에요. 와, 근데 너무 신세계인 거 있죠? 앞으로는 앞머리 자를 때마다 좀 해줘야겠어요. 일단은 고급져 보이는 요소들을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피부 표현을 할 때 제일 그게 뭔가 고급진 느낌을 연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진 느낌의 피부를 연출할 때는 일단은 세안 단계부터 되게 중요하게 하거든요. 각질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크럽 기능이 있는 그런 세안제로 세안을 해준 상태고 이제 막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효소 클렌저 같은 거 있죠?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그런 효소 클렌저로 세안하실 때 요철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롤링하신 다음에 세안을 해주시고 이런 경우에 저는 약간 모공 케어 위주의 스킨케어를 하거든요? 되게 지금 보면은 쫀쫀한 느낌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토너 패드 할 때 요거를 쓰거든요? 요 스킨푸드 에이콘 포어 펩타이드 패드 피부에 보이는 모공에 대해서 조금 효과가 있는 그런 패드인데 저는 진짜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가 되게 쫀쫀하게 채워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피부 결 자체가 되게 탄탄하고 좋은 상태거든요. 패드 자체가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공수 감소 효과도 있고 그리고 모공 수축 효과도 있고 그리고 모공 깊이 개선에 대한 이런 인체 적용 시험도 완료가 된 그런 패드예요. 근데 저는 모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꾸준히 써보지 않은 상태라서 잘 모르겠고 딱 썼을 때 쓰자마자 피부에 탄력이 딱 생기는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스킨푸드의 그런 패드 라인 중에서 쫀쫀하게 그런 게 확 느껴지는 패드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피부 결을 따라서 꽉 뭔가 내 모공을 좀 먹여준다는 느낌으로 패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걸로 수분을 한 겹 정도 먹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림은 이 둘 중에 하나. 얘는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인데 이거는 세럼이지만 약간 로션 같은 제형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 줬을 때 되게 피부가 조금 가볍게 쫀쫀해지는 느낌이라서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고 얘도 일단은 그런 탄력이나 모공 같은 거에 효과가 좋다 보니까 좀 꾸준히 발라줬을 때 좀 이런 고급진 광이 되게 많이 나요. 근데 나는 뭔가 레티놀을 낮에 바르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 웰라쥬의 리얼 시카카민 구호 크림을 너무 추천드리는 게 얘는 시카 크림이잖아요. 근데 유분기가 정말 없고 되게 얇고 쫀쫀하게 발리는 그런 제형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줬을 때도 엄청 잘
잘 먹어요. 일단은 이렇게 기초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가 스킨케어를 한 지 꽤 시간이 지나서 도토리 패드로 피부 결을 따라서 수분감을 조금 주면서 노폐물을 조금 닦아줄게요. 진짜 요즘에 모공 케어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이런 쫀쫀함이 달라요. 요즘에 먹는 레티놀이 또 나왔어요. 근데 이거 완전 대외비인데 어느 브랜드인지는 완전 비밀. 조금 큰 회사에서 먹는 레티놀 테스트 제안이 와가지고 용기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균포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제가 한 달 정도 지금 먹어보고 있거든요. 와 근데 띄엄띄엄 먹는데도 피부가 확실히 좀 달라요.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시고 일단은 고급진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과하게 피부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겹겹이 좀 촘촘하게 쌓아줘야 피부 표현이 더 맑고 좀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조르지 아르마니의 UV 마스터 프라이머 모브 컬러 이걸로 피부에 한 겹 정도 얇게 깔아줄 건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피부 결을 좀 쫀쫀하게 해줄 뿐더러 이 피부 톤 자체를 1차적으로 좀 편하게 밝혀주니까 내가 이 위에다가 좀 피부톤 보정을 위한 과한 그런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이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얇은 피부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브러쉬로 많이 해주거든요. 꼼꼼하게 얇게 펴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진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짜 커요. 내가 이거를 굳이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 누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에는 한 겹 정도 발라주고 시작을 하면 좋아요. 이렇게 촘촘히 먹여주면 피부가 되게 환해지는 게 딱 보이죠? 누렁이 피부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좀 모브빛으로 커버가 되는 느낌은 아닌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조금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프라이머예요. 이렇게 목에도 발라줍니다. 우리가 목 색깔이 보통 다르잖아요. 특히 제가 좀 다르거든요. 이럴 때 톤업 크림도 좋지만 이런 모브빛으로 목을 한 겹 발라주면은 더 내추럴하게 이런 누런 톤이 커버가 돼가지고 아주 좋아요. 요 클리오 킬커버 하이글로우 쿠션 3호 린넨 요게 그렇게 지금 핫하다면서요. 조금 늦은 경향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게 완전 막 나왔을 때는 좀 여름 더위가 있었을 그 시즌이었어가지고 뭔가 지금 딱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클리오에서 보내주셨는데 제 피부가 많이 탔나 봐요. 제가 원래 2호를 쓰는데 3호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어차피 피부가 많이 타있는 상태가 맞아가지고 발라주고 조금 어둡다 싶으면은 뭐 다른 걸로 위에 살짝 얹어주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또 여러분 이런 고급진 피부를 표현을 할 때 무조건 내 피부보다 좀 밝으면 조금 그런 느낌이 덜해지거든요. 오히려 뭔가 둥둥 떠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 피부톤이랑 딱 맞거나 아니면 내 피부톤보다 반톤 정도 어두운 상태에서 약간 이런 하이라이팅이 들어가야 될 부위만 밝혀주는 게 피부 표현이 더 고급져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또 글로우 쿠션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을지 한번 써볼게요. 살짝 양 조절해서 오 근데 이게 산모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어두울 줄 알았는데 제가 탄 건가요? 별로 어둡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피부 상태 자체가 광을 듬뿍 먹여놓은 상태라서 사실 웬만한 매트 쿠션 아니고서는 피부 표현이 다 광나게 표현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발림성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되게 생각했던 게 밀어서 발라야지 예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미는 것보다 톡톡톡 얹어주는 게 더 피부 표현이 예쁜 것 같은데요? 뭔가 지저분한 광을 오히려 조금 잡아주면서 포인트 광이 올라오게끔 해주는 그런 피부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제가 클리오 쿠션 중에서 그 메쉬만 쿠션을 너무너무 잘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심 이게 메쉬망으로 나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겠죠? 요즘에는 막 글로우 쿠션이라고 하고 나오는데 글로우 쿠션 같지 않은 경우를 되게 많이 써봐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요거는 그래도 얹을수록 조금 요런 글로시한 광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또 괜찮은 포인트는 이게 제형이 되게 신기해요. 이거 바르는 순간에는 뭐지 이렇게 뽀송하지 싶은데 막상 이렇게 바르면 밀착이 쫙 되면서 광이 살짝 올라오는
근데 뭔가 이 쿠션의 퍼프가 너무 보송해가지고 이 재질이 조금 다르면 더 찰떡일 것 같아요. 근데 또 브러쉬로 바르면 얘는 광이 엄청 많이 올라올 것 같은 제형인데 이게 오히려 이 퍼프가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하다. 제가 글로시한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 이유가 보통은 좀 유분감이 느껴지게끔 발리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되게 무거워져요. 근데 얘는 되게 가벼운 것 같아. 역시 근데 클리오가 또 쿠션 잘 하니까 기대를 하고 썼는데 기대에 너무 미치네요. 너무 괜찮네. 광 쿠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일리 쿠션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딱 얹었을 때 그 광이 보이는 부분이 뭔가 전체적인 번들광이 아니라 이 사람 스킨케어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하는 그런 광이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을 조금 밝혀줄 건데 메이크업 포에버의 메이크업 포에버 이름을 못 읽겠는데 이게 뭐가 이름인 거지? 어쨌든 이번에 새로 나온 컨실러인데 톤이 되게 예뻐가지고 1.25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손등에 덜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다크 커버해주면서 앞볼 부분 밝혀주는 피부 표현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해주고 오늘은 약간 이런 잡티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그렇게 크게 커버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냥 진짜 이런 붉은 잡티? 이런 큰 잡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살짝 커버하고 이 눈가에 색소 침착 같은 이런 것들을 조금 커버를 해줄게요. 이거는 여기에 콕 그냥 찍어서 살짝 기다려준 다음에 이따가 살살살 풀어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말리는 중에 이제 약간 파우더를 그래도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코 옆부분 있잖아요. 이런 옆부분은 광이 보이면 되게 안 예뻐 보여가지고 이 눈썹 부분이랑 헤어라인 팔자 부분이랑 턱 V라인 이쪽 있죠. 여기도 광이 있으면 밑으로 시선이 가니까 얼굴이 조금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턱 부분도 조금 눌러주는 게 좋아요. 쉐딩할 부분도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쉐이딩 빠르게 해줄 건데 쉐이딩은 사실 막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저는 약간 윤곽을 살려주는 정도로만 쉐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덴 쉐이딩 모던 컬러 여기서 연한 컬러를 먼저 묻혀가지고 요 눈썹 한번 지나가지고 약간 이 콧대 자체를 만들어준다는 느낌보다 내 콧대의 음영감만 조금 살려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옅은 컬러로 먼저 코 벽을 한번 1차적으로 눌러준 다음에 진한 컬러를 묻혀가지고 코 끝에를 조금 오똑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입술까지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약간 눈썹 밑에 부분도 한번 살짝 마지막으로 지나가줄게요. 턱 쉐딩은 내 얼굴을 조금 더 작아 보이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조금 고급진 느낌이 나려면 너무 얼굴이 얄쌍해 보이는 것보다는 얇아 보이면서도 요 윤곽이 또렷하게 잡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쪽보다는 턱선을 조금 강조를 해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윤곽이 확 잡혔죠? 그리고 또 다음 단계로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여러분 이 브로우도 고급진 느낌에 한몫하거든요? 무조건 눈썹에 결이 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아니어야 좀 고급진 느낌이 난단 말이죠? 저 같은 눈썹에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하려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눈썹이 없으니까 그려줘야 되는데 그린 느낌을 또 안 내야 되잖아. 이런 눈썹일 때 고급진 느낌으로 연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크랩 브러쉬로 이렇게 결을 따라서 한번 빗고 제일 중요한 건 눈썹 정리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약간 조금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눈썹 같은 부분에서 되게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눈썹을 좀 살려주면서 한번 빗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ELF의 스머지 브러쉬. 엄청 옅은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눈썹에 약간 컬러감을 먼저 채워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정리를 해주면서 결이 좀 살아 보이는 느낌을 연출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뮤트 라이브러리 3호 여기서 이 중간 컬러 비터 플레이버라는 컬러네요. 이거를 살짝 묻혀가지고 뒷부분부터 힘을 빼고 내 눈썹 모양을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양이 좀 두꺼운 거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얇았을 때가 고급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앞에 채워주고. 이게 여러분 클리오 이번에 새로 나온 팔레트인데 진짜 괜찮아요. 발색이 너무 일단 잘 되고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좀 톤별로 나뉘어져가지고 호수가 다 그렇게 출시가 됐거든요. 요즘에 뭐 아무리 퍼스널 컬러가 한물 같다 해도 무시 못하는 게 나도 모르게 이런 핑크톤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요 팔레트 컬러 약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이렇게 뮤트한 딱 컬러감을 하고 싶어서 딱 이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는 조금 섬세하게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고 빗을 때는 뭔가 이런 뭉친 부분들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만 빗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라이트 브라운 이걸로 눈썹 나머지를 조금 그려줄 건데 이제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단면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좀 채워주기도 좋고 한올한올 살릴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찰떡인 것 같아요. 한올한올 심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앞머리 부분은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컨실러 펜슬 있죠? 그냥 애교살 그리는 이런 펜슬도 괜찮고 이런 걸로 눈썹의 아랫부분을 조금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는 거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눈썹 결을 살려주는 건데 제스잽의 드로우 마이 브로우 브라운 컬러 이거를 이용해서 눈썹 결을 한번 살려줄게요. 근데 결을 살려줄 때는 끝부분보다는 이렇게 앞부분을 조금 잡아주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눈썹만 조금 이렇게 고급진 느낌으로 연출이 돼 있어도 확실히 되게 고급진 느낌을 확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확 나죠? 그리고 이 브로우 마스카라가 섬유질 같은 게 들어있어서 내 눈썹이 실제로 조금 진해 보이게 해줘요. 이렇게 죽어있는 것들 조금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고정해주고 이렇게 브로우까지 다 해줬으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갈 건데 아이 메이크업에서도 여러분 고급진 느낌을 연출하기 위한 그런 팁들이 있어요. 올드머니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약간 가을 느낌의 메이크업이기도 하니까 조금 뮤트한 톤의 섀도우를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클리오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3호 뮤트 라이브러리예요. 요게 컬러 톤들 자체가 되게 뮤트하면서도 음영감 위주의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뭔가 쿨톤이나 웜톤의 구애를 딱히 받지 않고도 좀 이런 올드머니 룩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가 쿨톤이잖아요. 뭔가 이런 올드머니 룩을 좀 찾아보니까 엄청 음영감 있는 컬러 아니면 저에게 되게 통그로인 오렌지빛이 나는 느낌의 그런 음영 컬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컬러가 딱 진짜 뭔가 쿨톤 분들이 사용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음영 팔레트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과한 색조를 안 쓰는 거. 막 어디인가에 막 힘을 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섀도우도 음영, 그리고 라이너도 음영, 그리고 애교살도 약간 이렇게 좀 베이지빛 나게 하고 마스카라 같은 것도 브라운 톤으로 깔아주고 속눈썹도 강조하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눈 주변에 전체적으로 좀 음영감을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뮤트한 베이지 톤 요 콰이어트 트루 요 컬러를 전체적으로 그냥 깔아줄게요. 얘는 되게 쉬머한 느낌의 톤인데 좀 시스루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겹 깔아도 정리가 되는 느낌, 눈두덩이가. 베이스로 깔아주기 딱 괜찮은 컬러. 얘로는 눈두덩이 위에까지 좀 깔아줄게요. 눈 뒷부분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약간 분위기 있는 음영 컬러 요거를 얹어줄 건데 요거는 더스티 헤이즐이에요. 요게 엄청나게 브라운 톤도 아니고 엄청나게 뮤트한 톤도 아니고 그냥 이 팔레트의 딱 중간인 컬러예요. 이 톤, 저 톤 다 쓰기 좋은 음영 컬러인데 엄청 딥한 느낌은 안 나가지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음영. 과하지 않은 색조와 음영. 요거보다 조금 더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똑같은 톤으로 눈 뒷부분까지 한번 가줄게요. 다음에 조금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아주 살짝 정도만 채도를 조금 얹어줄 건데 드라이 애프터는 뭔가 딱 분위기 있는 정도로 쌍꺼풀 선을 딱 너블랑말랑하게 앞머리 부분까지 이렇게 연출을 해주니까 좀 분위기 있는 느낌이 확 나거든요. 두덩이 중변으로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그 옆에 한 톤 정도 낮은 이 컬러를 묻혀가지고 눈 밑부분에다가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 컬러 있죠? 카페인 플레저라는 이 컬러로 눈 뒷부분에 음영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해줄 거거든요. 아이라인 먼저 그리고 언더를 깔아주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언더 깔아주고 아이라인 그려주는 게 더 아이라인 길을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눈 윗부분에도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그리고 조금 이런 디테일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라이너를 조금 그려줄 건데 약간 조금 고급진 느낌이 나게 눈꼬리는 살짝 올린다는 느낌으로 막 그렇게 내려서 그리지 않을게요. 라이너는 딱 이렇게까지만 그려주고 요 젤 연한 거 있죠? 요거 이걸로 애교살을 살짝만 잡아줄게요. 그리고 요 애교살 스틱을 이용해서 컨실러 부분 있죠? 컨실러 부분으로 눈 밑에 살짝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잡아줄 거거든요? 페리페라의 슈가 트윙클 듀오 아이스틱 슈머링 단델리온이에요. 이 뒷부분이랑 눈 여기 앞부분 그리고 눈 두덩이 부분 이렇게 해주면 조금 한층 더 약간 깔끔한 느낌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속눈썹을 찝어줄 건데 속눈썹은 제가 원래는 안 붙이려고 했거든요. 좀 과한 느낌이 드는 거가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안 붙이려고 했는데 그냥 엄청나게 내추럴한 속눈썹으로 내가 그냥 마스카라 한 것처럼만 표현해줄게요. 요 더툴랩의 해피림 아이래쉬 인디비주얼 몇 미리짜리지? 11미리인가? 요게 되게 내추럴하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연출이 돼가지고 요거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마스카라로 한 겹 더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앞쪽부터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너무 속눈썹 붙이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일지 모르겠어요. 되게 가까이 붙여야 돼서 영상이 길어지기 전에 얼른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붙여줬어요. 엄청 제 속눈썹 같고 진짜 자연스럽죠? 여기서 이제 조금 픽싱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마스카라를 해주기 전에 한번 뷰러로 찝어줄 거거든요? 먼저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 이런 좁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약간 붉은기를 눈 주변에 조금 넣어줄 거예요. 언더 같은 부분에. 이번에는 조금 붉은기가 있는 요 뮤트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로 눈 뒷부분을 채워주면서 쌍꺼풀 라인도 이렇게 조금 깊이감 있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근데 뭔가 이렇게만 해줘도 조금 고급진 느낌이 나긴 나는데 뭔가 더 그윽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윽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겹 더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한번 뷰러로 살짝 찝어줄게요. 한번 찝어준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 요거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요걸로 마스카라도 그냥 속눈썹들이 같이 뭉쳐질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속눈썹도 여러분 진짜 깔끔해야 되는 거 아시죠? 좀 고급진 느낌 나려면 모든 게 다 깔끔한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이런 고급진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때는 진짜 확실히 좀 메이크업 스킬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도 진짜 그냥 정말 단조롭게 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딱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제 속눈썹처럼 연출이 됐죠? 그리고 뭔가 제가 이 언더 속눈썹을 붙일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애교살만 조금 더 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언더 속눈썹을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되게 큰 사람이라서 괜히 언더 속눈썹 붙였다가 너무 또 아이돌스러워질까 봐 딱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는 사실 지금 안 해도 되거든요? 블러셔를 안 해도 이런 누디한 톤 자체로 고급진 느낌이 나가지고 막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평소에 약간 블러셔를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블러셔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블러셔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 이렇게 제가 오늘 사용하는 팔레트 있잖아요. 이거를 펼치고 블러셔를 이렇게 다 갖다 대봐요. 그래서 뭔가 오늘은 진짜 거의 진짜 뮤트한 톤의 블러셔를 써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정말 거의 다 채도가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비오브의 믹스매치 치카 팔레트 원믹스 컬러고 여기에 있는 누드 진저라는 이 컬러가 되게 뮤트한 느낌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또 이게 젤리 블러셔여서 제가 원하는 이런 느낌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브러쉬가 잘못됐어 지금. 그래서 이 클리오에서 받은 미니 핑거 브러쉬로 묻혀가지고 광대 부분 위주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를 조금 살려서 이렇게 블러셔를 발라주면 발랄한 느낌보다 조금 고급진 느낌이 나거든요. 저는 진짜 희한하게도 쿨톤이지만 웜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블러셔들을 특히 이런 컬러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정말 잘 쓴 팔레트예요. 또 제가 이런 젤리 치크를 만들고 싶었다가 못 만들어가지고 진짜 약간 좀 대리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얹어줬는데 여기서 이 끝에 살짝 묻혀가지고 이 광대 부분 위주로 좀 벗어나지 않게 딱 이렇게 광대에만 또 추가적으로 얹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살짝 묻혀서 이런 느낌으로만 이렇게 해주고 고급진 느낌 연출하기 위해서 이 글리터 발라줄 건데 글리터는 이 딱 이 광대 부분 보이죠? 너무 고급죠? 이렇게 이런 광을 한 번 더 살려줄 겁니다. 진짜 이거 듀이문 하나면 모든 톤이 다 바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끝에 이렇게 콕 찍어주고 콧대에도 한번 콕 찍어줄게요. 너무 예쁘죠? 이제 입술을 그려줄 건데 입술은 하트퍼센트 도톤 무드 리펜스 로트 베이지 이걸로 먼저 윤곽을 이렇게 좀 도톰해 보이게 잡아줄 거예요. 입술도 진짜 중요한 게 약간 채도가 조금 빠진 느낌이어야지 사람이 좀 차분해 보이면서 되게 고급져 보이거든요. 오늘은 컬러감을 많이 넣지 않을 거라서 음영을 조금 더 살려줄게요. 솔직히 좀 입술이 분위기를 다 좀 이렇게 좀 잡아먹긴 하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조금 도톰하면 고급진 느낌을 살려주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 하던 거랑 조금 다르게 이 입술 산 있죠? 요 영역에 경계선을 조금 넘어서 이렇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도 이렇게 해주고 손가락으로 해준 다음에 입술은 제가 너무 써보고 싶었던 거 에뛰드 진저슈가 멜팅밤 피그 베이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발림성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너무 써보고 싶어서 가져갔어요. 에뛰드의 진저슈가 라인이 립밤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진저슈가 립밤을 너무 잘 썼는데 이번에 그 진저슈가랑 같은 라인에 이제 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약간 립밤처럼 발라줘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 발라줘도 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감 자체도 되게 가을가을하게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착색 없는 밤 타입의 립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밤은 딱 입술에 닿자마자 바로 뭉개지는 밤이어서 바를 때 좀 힘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뭔가 각질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바르면 각질에 그냥 그대로 다 껴버리거든요. 그래서 각질 정리를 하고 바르면 더 예쁠 것 같은 느낌?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쁘다. 너무 고급지다.
딱 이렇게 베이스 컬러로 깔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예쁜데? 이제 여기다가 포인트 컬러로도 약간 누디한 느낌의 컬러를 발라줄 건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라카 본딩 글로우 립스틱 204 헤브. 이 컬러는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사본 건데 이거 말고 너무 마음에 들게 썼었던 컬러가 있어서 전 색상을 다 샀어요. 이걸 언젠가 내가 쓰겠지 하고 샀는데 딱 오늘 메이크업에 좀 찰떡인 것 같아요. 방금 발랐던 에뛰드 립보다 더 라이트한 느낌이 나는 컬러라서 얘보다 에뛰드 느낌이 더 예쁜 것 같아. 닦아내줄게요. 뮤트한 느낌이긴 한데 살짝 라이트해가지고 채도가 조금 올라오는 느낌? 생각보다 얘가 되게 괜찮네요. 얘를 다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에뛰드의 논섹션 딥테일 립펜슬 플러피 코랄 요거로 립라인을 살짝 정돈해주고 끝낼게요. 여러분 요렇게 메이크업 끝났고 이제 룩을 좀 입어볼 건데 헤어스타일링하고 제가 어떤 룩을 입을지 한번 골라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앞머리가 지금 좀 초딩스러운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앞머리를 이렇게 까줬거든요. 이렇게 까주고 완전 올드머니 룩으로 입어줬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실핀을 꽂고 여기에다가 선글라스 딱 쓰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런 느낌으로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줬고 옷도 보여드릴까요? 옷은 이렇게 화이트 팬츠에다가 위에는 이런 홀터넥 탑을 입어줬고 그리고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올드머니 룩의 좀 포인트는 골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실버도 요즘 스타일로 연출하면 무조건 예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는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골드 포인트를 조금 주는 게 좀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골드가 되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냥 이런 포인트 있죠? 그러니까 목걸이 선이 골드거나 아니면 그냥 반지 한두 개 정도 골드 아니면 시계 골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다 과하게 하고 왔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반지 굳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계 정도로만 골드 포인트를 줘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골드 이어링 정도 하시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 약간 앞전에 초딩 같던 그런 모습이랑 너무 상반되는 모습인가요? 룩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휴대폰에서 전신샷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블랙백 같은 거 하나 딱 두르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런 고급진 느낌의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요 머릿결. 근데 제가 지금은 머릿결을 딱히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염색을 해가지고 머리가 되게 막 제 말 안 듣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머릿결을 내가 좀 신경 쓰지 못한다 라면은 머리를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묶어줘도 고급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포 애프터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초반에 내 초딩 같던 그 모습이랑 여러분 저 마이크 안 차고 얘기하고 있었어. 목소리 다 들어갔겠지? 어쨌든 이렇게 메이크업 룩 완성했고 저는 이만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